안녕하세요. 아브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베르사 그립 하나 샀습니다. 내돈 내산이고요. 가격이 좀 나가는데 이것만 한 게 없다고 해서 그냥 한 방에 갔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이게 지금 패키징이 좀 달라요. 한국에서 파는 거는 이렇게 예쁜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거 아마존에서 구매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왔네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줄 수 있고, 저는 손목 사이즈가 재보니까 18.5 그 다음에 17.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스몰 사이즈를 샀습니다. 가격은 토탈 69.98달러 줬네요. 근데 처음에 만지자마자 굉장히 좀 쫀쫀하네요. 이게 쫀쫀해. 가죽이 이렇게 쫀쫀할 수가 있을까요? 가죽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. 이거 나일론 같아요. 이거 가죽이 아닌 것 같아요. 가죽이 아니야, 가죽이 아니야. 자, 들어보세요. 차, 이거 무슨 되게 그립이 좋죠? 오, 이 디자인. 저는 이게 손목보호도 될 줄 알고 샀는데 손목보호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. 한쪽만 이렇게 라이트라고 써져 있네요. 이런 식으로. 다행히 사이즈가 딱 맞네요. 네. 되고 그립도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죠? 그죠? 네.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닥 여기에 뭐가 덧대져 있어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, 제가 정말 오래전에 사용했던 그립하고는 많이 달라요. 제가 장갑만 끼고 원암 덤벨로우를 할 때는 등 근육이 힘을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아귀 힘이 약해가지고 못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손아귀 힘이 안 들어가네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드니까 기존에 손으로 들던 거에 절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자, 힘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드는 이유가,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높이가 달라요. 지금 보이시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기면서 이 그립 쪽이 이 안쪽에 말리면서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네요. 이 그립이 주로 당기는 용으로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손목 보호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비싸서 그러지. 지금 아마 새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목이 아파요. 여기 좀 빨갛게 돼 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죠. 여기가 좀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뭐가 걸리적거리는 거나 그게 아니라 좀 아직은 좀 뻣뻣해요.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합니다. 네, 이상 베르사 그립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